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아, 네, 저희도요. 예. 왜 그러냐면 네. 변함없이 밝게 따뜻하게 정깊게 맞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 아. 진심이에요. 아 근데요 저희. 선생님을 뵈면은 그냥 웃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진짜예요. 어, 네. 오. 지금 진심 100%. 아, 야망 있는 남자예요. 야망이죠. 아, 네. 어,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변하죠. 다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이 불완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때로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변치 않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모든 게 다 변화합니다. 사람의 모습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아마 헤라클레이토스인가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강물은 흘러가고 네. 또 그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나도 변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도 때때로 우리들이 이런 말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아. 네. 긍정적인 얘기죠. 네. 뉘앙스가 그죠. 그런데 네. 또 이런 것도 있죠. 쟤는 어쩜 그렇게 안 변하냐. 맞아요. 아, 제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라. 아, 네.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변치 않아야 할 부분도 있고 네.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좀 변할 수 있고 이러면 좋죠. 근데 여러분 노래 가운데 뭐 조금 성차별적인 노래도 있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그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네.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이렇게 아. 그렇게 하죠. 네. 뭐 사실 여자의 마음만 변하나? 남자 마음도 뭐 못지않게 변하죠. 그럼요. 어, 뭔가 변치 않는 게 내 마음 속에 있다고 한다면 든든하죠. 그래서 어, 우리들 80년대였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함께 모이면 우울한 시대였는데 함께 모이면 서로 격려하기 위해 불렀던 노래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이런 노래입니다.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구나. 아, 이렇게. 그래서 명랑한 노래, 굉장히 네. 밝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절망의 바람이 불어와도 굴하지 않고 또 시련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깨우쳐가면서 마침내 올 아름다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으로 살아갈 그런 세상을 내다보면서 바위처럼 살자. 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살지 말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바위도 늙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 태어났던 바위는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바위도 늙어져가지고 어떤 데 부슬부슬하고 떨어지는 바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그건 뭘까 그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오늘 우리들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오늘 수업 시편 77강 울면서 뿌리는 씨. 아, 시편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은 125편인데요. 네. 일단 요한 씨가 낭독을 해주시죠. 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요한 씨의 낭독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구조적인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절은 앞부분은 여호와를 와를 의지하는 자. 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네. 의지하는 자. 어떻다고요? 그런 흔들리지 사람. 흔들리지 않고 시온산처럼 산처럼 흔들리지 않아. 자, 이게 1절의 구절. 1절의 구조입니다. 2절은 네. 어떻게 돼 있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금과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산 얘기부터 나왔네요. 네. 그러면 시온산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산들이 어떻다고요? 두름과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두름처럼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네. 하나님이 그렇죠?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두르시리로다. 여기 보니까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것과 이것이 통하고 네. 이렇게 교차 서술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1, 2절이 그죠? 네. 데칼코마니처럼 형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네, 네, 네. 이런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시적 긴장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두르시는 게 이래이래 다 하고 얘기하면 너무 평범한 진술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조차 방식으로 구성해 놓음으로써 시적 긴장이 일어나고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재미난 구조인 거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잘못 생각하셨어. 시온산도 흔들려. 그렇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게 없죠. 네. 모든 게 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시인이 여러분 물론 이 시인의 세계 속에서는 시온산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시인의 의중 속에 있는 것은 저 객관화된 객체로서의 산이 아닙니다. 네. 시온산이 상징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네. 그렇죠. 당신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지켜가시는 네. 하나님의 그 튼실한 미쁘심. 네. 이것이 흔들림이 없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든든한 느낌이 들지요. 네. 일단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렀다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뭐 예루살렘 성이 딱 이렇게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언덕받이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천혜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여러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 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른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실 거다. 적절한 비유를 찾아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둘러준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기 위해 주로 썼던 비유 가운데 하나가 암탉이 그 새끼를 품 안에 이렇게 품어주는 거. 그렇죠? 이게 참 귀한 이미지 같아요. 그래서 또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지켜내는 네. 일전에 제가 거창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요. 거창에 가서 어느 목사님 집에 그 복숭아밭이 있는 뒷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오니까 저쪽에서 야단이 났어요. 꽥꽥꽥꽥거리고 야단이에요. 뭐냐면 거위 몇 마리가 있는데 이 거위가 몹시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 개 못지않게 집을 잘 지킨대요. 얘들이 무지하게 공격적이고 근데 어쨌든 얘들이 이제 이렇게 그 저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가서 이제 구경을 했어요. 새끼가 부화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암놈 거위는 난리가 났어. 날개를 딱 펴서 네. 새끼들을 다 품고 네. 수컷 거위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고개를 쭉 빼고 꽥꽥꽥꽥 그러면서 내 시선을 차단하기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얘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교란 작전이야. 교란 작전이라는 거예요.
새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네. 제가 군대 근무할 때 군목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정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은 없으나 네. 새들이 특별히 그 화약 냄새를 좋아한다는 말을 군인들이 했어요. 오. 이건 내가 확인한 얘기 아닙니다. 그렇단 말이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화약꽃 주변에 꽁들이 많대요. 이건 그냥 전승이에요. 네, 네, 네. 너무너무 우려하시지만 빠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 정말로 꽁이 이제 새끼 이렇게 부화시켜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새끼들을 어떻게든지 한번 좀 잡아볼 요량으로 뛰어보면 절대 그 새끼를 따라갈 수가 없어. 애들이 얼마나 빠른지. 그렇죠. 근데 꽁들이 집차가 지나가면 딱 보고 있다가 어딘가로 막 뛰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노련한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반대쪽에 그 꽁 알을 놔놓는 데가 있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을 딴 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얘는 거꾸로 가는 거야. 세상에. 정말 그거 굉장하죠. 네. 뭔가 이렇게 애워싸서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이게 결국 뭐냐면 품이죠. 품.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품의 상실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품이 되어주는 게 없죠. 아이들조차도 학교에서 다녀오면은 맞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밥을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쓸쓸한 일이에요. 네. 이 시대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품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 시인은 지금 여호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백성을 영원까지 둘러주시는 품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나오는 얘기 우리가 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부르시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 느낌이 딱 뭐예요? 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둥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둥지. 그렇죠?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애워싸준다고 하는 것이 아주 선명한 그림의 언어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런 대목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짜서 탁 뭐 해보려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매복하려고 하는 곳에 꼭 이스라엘 군인이 와서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번번이 그것도. 그러자 아람 왕은 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간자가 있어서 다 고해 바치는 걸 거다. 그래서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을 의혹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러자 자기를 보호해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우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얘기를 다 압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지 않으면 전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몰래 밤중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을 와서 애워쌉니다. 탁 꼼짝 못하게 물쐬 틈 없이. 근데 엘리사를 돕고 있는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쫙 기지개를 펴다 보니까 밖에 군인들이 다 애워싼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황급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죠. 큰일 났습니다. 이 성이 지금 애워쌌고 우리는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걱정할 것 없다. 태평합니다. 왜요?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를 하자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자 그가 뭘 보게 됐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보다 더 많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걸 봤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뭔가 애워싸 있고 탈출의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어쩌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이 우리를 감싸안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3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규가 뭐예요? 정규요. 무슨 규자 써요? 홀규요. 아, 바로 그거예요. 네. 홀이에요. 규라고 하는 게. 진짜 신기하다. 어제 딱 때마침 또 악인의 규냐. 악인의 규.
저규. 네. 저게 홀을 뜻하는 거예요. 왕홀, 왕홀, 왕의 지팡이죠. 그런 거. 저게. 예, 예. 그죠? 그러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악인의 규, 여기 악인의 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다시 얘기하면 악인들이 세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악인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나 의인들이 사는 땅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의인들이 사는 곳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뭘까요? 뭘까요? 자,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은 언제나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탄이 하는 일은요, 이렇게 이제 통전적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네. 틈을 만들어 조그맣게 네. 이렇게 이렇게 틈을 만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틈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틈이 났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사탄이 쇠기를 탁 박아가지고 망치 가지고 툭툭 치면은 어떻게 돼요? 다 갈라져요. 얼음이 갈라지는 것처럼 쭉 갈라지죠. 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얘기하는 게 divide and rule입니다. 가르고 지배하랍니다. 응? 가르고 지배하는 거예요. 가름. 네. 지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규 씨와 나 사이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 있어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슬금슬금 얘기합니다. 정규 씨가요. 목사님 욕하던데요. 이런. 그럼 나는 생각하죠. 아니, 그분이 그럴 리가 없어. 맞습니다. 얼마나 좋은데.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들었는데요. 꽤 이상해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제 그러죠. 네, 맞아요. 점점 악인의 규가 되는 거죠. 정규가 아니라 악인의 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와가지고 하면 갈라지는 거죠. 너 네.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divide and rule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맞아요. 옵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은 이렇게 틈을 노골적으로 내지 않고 먼지가 쌓이듯 처음에 쌓여요. 네. 먼지가 맞아요. 쌓이듯. 그러면 여러분 먼지가 쌓이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못 느끼죠. 모르죠. 못 그렇죠. 느끼죠. 네. 그래서 사탄이 차라리 뿌리 나고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네. 다가오면 네. 방비 태세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네. 저거 사탄이구나.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요즘 사탄은 영악해서 네. 아주 그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되게 네. 그죠? 네. 네, 그래요. 근데 결국 어떤 얘기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틈 없이 서로 연대하고 있을 때 악인들이 이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얘기해 봅니다. 악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인들이 죄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게 죄입니까? 내가 저지르는 죄도 죄지만 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간단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죄는 여기서 출발해. 네. 나를 크게 만들고 싶어하고 네. 그렇죠. 나의 이익을 더 확보하고 싶은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타자를 그렇죠? 나의 이익을 더 모아기 위해서 타자를 뭐하냐면 물화시킨다고 그래요. 네. 사물화하는 거야. 네. 네? 그렇죠? 물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물자예요. 사물처럼 네. 물화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간이 소외되는 거죠. 네. 인간의 형상이 물화됨으로써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사물로 바꿔놓는다. 이게 죄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것은 내가 별죄 안 짓는 것처럼 보여도 죄입니다. 누군가를 사물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로부터 자꾸만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거 자꾸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것은 평화 없어. 대개의 경우에. 거기에는 언제나 분쟁과 갈등이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슬그머니
자기 확장의 욕망 속에 이제 깃들면서 사람들을 소외시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이, 죄는 개인이 짓는 죄죠. 대개의 경우에. 네. 개인이 죄를 짓습니다. 뭐 요한 씨 죄를 짓고 미란 씨도 죄를 짓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죄의 또 다른 특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의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그 말은 죄의 사회성이란 말이 어려운데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면 약간 가책이 생기죠. 네. 부끄럽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규 씨도 그 죄에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를 끌어들이고 싶어요. 거기에. 그 나쁜 짓에. 네. 공범으로 만들고 싶어요. 공범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 사람 그 진짜 나쁜 거네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회성을 가져요. 나 혼자 죄 짓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의 악마성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자기중심성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머물므로서 악인의 권세가 그들을 좌지우지 못하는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어느 시대에든지 나타나죠. 네. 그리고 그 악인들의 끊임없는 등장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흔들리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4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정말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잇댄 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방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같은 것도 이 시에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선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마음속에 확신하는 건 뭐죠? 결국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결국 그것은 얘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뭐 하는 겁니까? 벌받는 자리에 세우는 거죠. 네. 그날을 위해 예비해 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결국은 자기 이 굽은 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말을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 구부러진 존재.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속으로 구부러져서 네. 뭘 해도 이렇게 와. 그렇죠. 그렇죠. 엄청 항상 타자들하고 뭐 해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 네, 속으로 맞아요. 구부러져 네,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가 죄를 낳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것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져 있으면 그 자신 혼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가 타자와 관계를 하는 곳에서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도록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사람들 여기에 그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한다. 결국은 멸망을 위해 예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의 마지막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악인의 규 혹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존재, 죄 짓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은 평강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그에게는 평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저 말,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네. 존재라고 하는 말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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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 시편 볼까요? 네. 네. 126편인데요. 나온 씨가 낭독해 주시죠. 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텍스트를 유의해서 봤다고 한다면 시편 126편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하나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단어가 뭘까요? 포로. 포로. 기쁨. 씨. 기쁨. 씨.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자, 행하셨다. 네? 일을 행하셨다. 여러 개 던지면 하나 맞지. 돌려보내다. 라는 거죠. 돌려보내다 하는 얘기. 돌려보내다. 그렇죠? 126편 1절에 그러네요. 보면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에 하고 돌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끝에도 보면 돌아오리로다.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계속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시의 키워드, 그러니까 핵심어가 있다고 하면 돌아옴입니다. 돌아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는 대개 학자들의 얘기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해방과 관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주님 오시기 전 538년경인데요. 이것이 그때 이야기로 봅니다. 여러분,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거 고달프죠. 고달프죠. 특별히 예언자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라 하신 곳을 뭐라고 하냐면 데라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데라비비의 뜻은 홍수로 폐허로 변한 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가 아주 열악해서 자기들을 위해 삶을 일구어 놓으면 홍수가 몰려와가지고 다 폐허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늘 그 황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생의 자리이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정말 가는 거야? 이 치욕의 시간이 다 지나간 거야? 여러분, 그렇죠? 네.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이 해방이 어떻게 왔다고 얘기하냐면 도둑처럼 다가왔다고 얘기합니다. 도둑처럼 왔어요. 도둑은 예고하고 와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고 안 하고 오죠? 네, 그렇죠. 이렇게 정말로 그 정말 도둑처럼 다가온 해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시간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꿈꾸는 것 같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냥 저절로 느껴져요. 무슨 어떤 상황인지가 저절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문나라가 얘기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다른 나라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수긍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된 그 사건을 가리켜서 누가 그들에게 해방을 명해줬죠? 페르시아 왕, 그렇죠? 고레스, 고레스입니다. 사람들은 저 고레스를 뭐라고도 불렀냐면 주라고도 불렀어요. 주, 주. 얼마나 좋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주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해방의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주이지만 만주의 주는 따로 있죠. 모든 주의 주는 따로 계시죠.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국주의자인 제국인 고레스, 제국의 황제인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역사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말 고통받는 사람의 생애자리에 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제국의 주인인 양 하고 있는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해방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고레스가 해방했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놀라운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뜻하는 단어가 히스토리인데 독일 말로 역사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어요. 게시히테라고 한 말인데 게시히테라고 한 말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구속사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앞에 거룩한 구속사라고 그래가지고 하이스 게시히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거룩하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의 표면이 있지만 역사의 이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는 거죠. 네. 성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한 일처럼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시키셔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해방되어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돌았을 때 문나라가 뭘 말했다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 행하셨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노래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린 기쁘다. 3절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해방이 시작되었지만 모두가 다 아직은 완수된 건 아니에요. 네. 해방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해주세요. 그런 뜻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남방 시내라는 게 뭐예요? 남방 시내? 시내가에 이렇게 남쪽. 시내가의 남쪽. 네. 뭐 시내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건 물론 아니죠. 정말 깔끔하게 아니네요. 네. 역시나 아니었어요. 지역, 네. 지역, 특별히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맞아요. 건가요? 네겝 사막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부인 네겝 사막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네겝 사막, 사막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와디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어디? 건천. 어디인 들어봤는데. 어디나 들어봤으나. 와디. 한번 때려줘야죠. 나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와디라고 하는 걸 건천이라고 하는데 마른 천. 아.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강이 되어 흐르다가도 네.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서 물이 없는 이게 이제 와디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비가 내리면은 갑자기 이제 그 와디에 물이 차가지고 자랑자랑 흘러가죠. 거기서 흘러오는 물이 땅을 적시고 그래서 그 물 덕분에 만물들이 소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생의 경험을 뭐로 지금 얘기하냐면 남방 시내처럼 바짝 마른 시내처럼 그렇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때문에 남방 시내 저 건천 마른 천처럼 바짝 말라버려 네. 있었는데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려보내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와디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들을 일깨우는 것처럼 네. 주님께서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서 기쁨과 생명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완수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부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아는 구절이 나오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고통스러워요. 고단하고 그런데 고통스럽기 때문에 현실이 왜 이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결국 원망하는 것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살아내야 합니다. 귀엽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 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그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바라보지 말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상 속에서 그 세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거야. 맹렬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몫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것, 어떤 생명도 소외되지 않은 것, 기쁨이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세상을 내 주변에서부터 지워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게 뭐일까요? 뭐가 없을까? 하나님 나라에. 숫자. 네? 숫자. 숫자. 뜻깊은 얘기죠. 모든 걸 숫자로 환원해가지고 연봉 많이 받는 사람, 진짜? 연봉 적은 사람, 성적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숫자로 환원해가지고 하니까 나오시는 저 세상에는. 요즘 무슨 철학 공부하세요? 상당히 깊어지셨어요. 네. 네.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다. 네, 숫자 없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곳에 쓰레기가 많을까요? 아니요. 천국에? 그러네. 거기엔 분리수거가 없을 것 같네요. 왠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한다면. 제가 쓰레기를 주고 다녀야 돼요. 쓰레기를 덜 만드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껴서 먹어야죠. 네.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레드메이드 천국, 이미 만들어져 있는 천국에 내가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그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시작해야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눈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살아야지. 맞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그런데 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조금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돼. 네. 그 씨를.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뭡니까? 그렇게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죠. 5절 얘기를 6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해요. 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하나가 더 붙네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다 보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호의를 악의를 가지고 되갚는 사람도 있죠. 네. 그때마다 우리는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나 그 마음 억누르고 울면서라도 선의 씨를 꾸준히 뿌리다 보면 어느 날 거두어지는 거죠. 여러분 군목 생활을 할 때 어느 병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코참이 후임병인 자기를 너무나 괴롭혔어요. 부대가 못하게 하지만 오래전에 병사들이 그렇게 괴롭히곤 그랬어요. 그래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 고참을 위해 기도하고 돌봐주고 그랬어요. 이 고참의 그 군화가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으면 그냥 가져다가 자기가 닦아서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박해합니다. 안 변해요. 이 고참이. 고참이 전역하기 전날이었어요. 전날. 부르더랍니다. 자기를. 그래서 갔더니 고참이 얘기하더래. 난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너의 호의에 대해서 내가 고맙단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피처 그 말을 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 이제 내일 저녁 하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을게. 그랬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진짜 거듭네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을 이 참 감동적인 얘기인데 6절을 그 원문을 따라서 번역하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는 간에 울면서 뿌릴시 들고 그는 오네 환호와 함께 제 곡식단 들고 이거 시죠 완전히 네. 그렇죠 간에 울면서 가는 거야 시뿌리로 네. 그런데 돌아올 때는 환호와 함께 오는 거예요 곡식단 들고 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정의를 씨뿌리는 것이고요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시온의 포로들을 해방의 길로 인도하셨던 까닭은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갈아엎고 그 땅에 사랑과 정의의 씨를 눈물로 뿌리고 그것을 거두어 세상 앞에 기쁨으로 선물되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것 나는 씨뿌리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난 이 일에 초대받아서 그래서 결실이 있든 없든 그 씨를 뿌릴 때 거두실 분은 하나님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완성된 나라에 내가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나라를 지금 사람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나라다 아멘. 여러분 그런 멋진 꿈에 아름답게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서 마치고 감사합니다 무슨 생각만 하고 있으니 말이야. 아니 그 방금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면 되게 들어가는 구멍이 좁아 보이는데 지금 이 삶을 살아내면 그리고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게 되면 뭔가 길이 더 넓어지는 어떤 좀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부터 살아나야겠다. 그리고 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는 거. 맞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속죄 제물로 바쳐진 아사셀의 염소와 관련이 있는 절기는 언제인가요? 1번 대속죄일 2번 유월절 3번 칠칠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